네, 오늘 어머니 주일에 다음 주를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6월 달에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5월 달에 어버이 주일만 한번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길이 평생 희생과 인내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무거운 짐, 마음의 소망을 품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힘든 것이 어머니의 길입니다만은 그것은 어느 시대에 또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힘든 걸음걸음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어머니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며 땅의 환경이 어려워졌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죽이는 그런 참 끔찍한 모습을 겪은 어머니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갈은 아들과 같이 쫓겨나 광야를 헤매며 마실 물이 없고 죽어가던 그런 어려움도 겪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모세의 어머니는 뭐나 다른 어머니들도 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어야 되지만 그 어머니도 그래도 끝까지 살려보려 몸부림치다 나일강에 방주로 갈대상자로 또 내려 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옆 사무실에 이제 고대 법대를 나온 상당히 똑똑하고 참 괜찮은 그런 젊은이였는데 이제 6.25 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피난 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업고 가다가 자식이 많으니까 한강을 건널 때 자기 어머니한테 얘는 집어 던지고 피난 가서 또 낳자. 그래서 자기를 던지자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가 말려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물론 아버지가 그 진짜 던졌을까요? 하도 힘들고 짐도 많고 하니까, 뭐, 옛날에 자식도 많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어머니들, 뭐, 이렇게 어려운 전쟁 속에,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조선시대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걸리고 또 재혼을 할수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 말까지는 재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이조 시대 때 유교가 들어오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이게 또 그리고 재혼을 할수 없는 어려운 그 쇠사슬 속에 우리 어머니들은 살아왔죠. 그리고 일제 시대를 맞이하며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정말 삶의 최악의 상황에서 겨우 해방되자 또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천만 이상 가족의 500만 정도가 사상자를 내는 그래서 그 요즘은 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영화의 주제가 그첩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엄마들이 남편을 잃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돈 있는 집 앞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길거리 여자로 또 미군 부대의 그런 기지천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인생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1950년도 우리나라 외화 벌이의 반 이상을 기지천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이들이 한국 여성들이 그 기지천에서 그 미혼들을 대상해서 벌은 돈이 국고의 외화 벌이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했고 생존이 어려웠고 많은 어머니들은 남편을 잃고 또 실종되고 자식도 잃고 뭐 비참한 어머니의 길들을 걸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어머니들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바로 공주 딸은 공주는 모세를 이제 강에서 데려다 키웠지만 그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파워 게임이 있는 궁전에서 얼마나 그 모세를 키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나는 한나대로 후처가 아이를 먼저 낳고 한나를 괴롭힐 때 그도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통곡과 눈물의 세월을 거쳤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언니처럼 아이를 쑥쑥 낳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신경질적인 정말 어려운 그런 또 시간을 많이 보냈죠. 또 그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최고 인물인 요셉의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일찍 베냐민을 낳다 죽었기 때문에 많은 뭐 역사 속에 이 땅을 사는 어머니들이 자식 잘 되는 걸 보기 원하는데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거 못 봤죠. 정말 오래 살아서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부귀영화를 이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거 하나도 못 보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또 마리아는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의 잉태함을 속에 이제 예수님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뭐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 남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속에 아이를 키우며 그 육신으로 난 아들인데 끝내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걸 목격해야만 했던 그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의 어머니의 시간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평생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늙음하게 이제 아들을 낳는데 성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어릴 때 빈들로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냥 뭐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그 아들을 그 혹독한 빈들 광야로 보내야만 했던 그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의 성경에 나타난 길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나라나 지금은 열악한 나라일수록 더 많지만 우리나라의 어머니도 요즘은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렇게 살림하고 아이 돌보느라 이 어머니의 길에 언제 가면 좀 좋은 날이 올까요? 참 없을 것 같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어쨌든 오늘 그 어머니의 모습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1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제 살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구약에서 기근은 대부분 택한 백성의 믿음이 잘못돼서 회개하라는 사인이었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은 그런 영적인 연단만을 받기보다 살기 좋은 옆 나라 모압으로 갔어요. 남자들은 워낙 계산이 빠르고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합격점은 아니겠죠. 어쨌든 뭐 여인이 발언권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남편이 가겠다는데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서 간다는데 그걸 뭐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대로 잘 살면서 10여 년을 지냈는데 그만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큰 자산이죠. 고대 사회에 자식이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남편을 빼앗기고 아들 둘을 빼앗기고 그러면 이 손주라도 놓고 갔냐 하면 뭐 손주도 없이 떠난 두 아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집에 남아있는 식구는 두 며느리인데 아직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이 두 며느리는 젊은 나이겠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처절하고 내 인생은 어쩌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또 고향 땅도 아닌 외국의 땅에서 이렇게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이게 고대 사회로서는 뭐 벌 중에 벌을 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저주 중에 저주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이 젊은 두 며느리입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시집을 또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지만 갈지라도 어쨌든 혈육의 인연이 있는 두 며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두 며느리라도 옆에 내가 같이 살며 가끔이라도 같이 왕래하고 살아야겠다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외로우니까 기댈 데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왔던 모압은 뭐 종교도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는 남편 따라 마을 정든 고향을 떠났고 정든 친정 식구를 떠났고 친구를 떠났고 예배를 떠났고 관습과 문화 종교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철학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제 십여 년이 지나갔고 그에게는 정말 그 속에 처절하게 홀로 남김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어머니가 그러면 결국 두 며느리를 그저 옆 곁에서 살기로 결단을 했냐 하면 1장에 그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두 며느리를 이 어머니가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단어가 이제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이 관계인데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8절에서부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마저 버리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 홀로 걸어가겠다. 나는 이제 아무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이쪽에 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가서 굶어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터이니 너희는 너희 미래를 위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10절에도 나오미가 남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같이 돌아가겠다 그랬죠. 어머니 고향으로. 그러나 11절에 나오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가려느냐. 이 나오미의 결단은 아주 뭐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연을 다 끊겠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다. 자식도 남편도 물론 다 빼앗겨서 의지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관계가 남아있는 이 며느리들하고도 다 끊어버리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 돌아가라.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이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가로되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 하나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룻인데 룻도 돌아가라. 계속 싸우는 거죠. 돌아가라. 필요 없다. 아주 단호하게 냉혹하게 이 관계를 절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돌아가겠다는 이 며느리가 결국은 너무 뭐 또 시어머니보다 더 강하게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온 것이 이제 이 나오미의 오늘 일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 하면 우리가 주인공을 이제 룻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오미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 다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며느리도 다 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할머니가 이런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을 하고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느냐. 왜냐하면 자식의 자식이 다윗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고 그 며느리마저 다 끊어버릴
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다윗과 같은 구약 최고의 인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 어머니가 저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뭐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다 빼앗기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갖고 있는 며느리도 빼앗기겠다고 다 버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3000년 전에 뭐 더 전에 얘기기도 하지만 또 성경의 다른 어머니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어머니의 길은 이때는 뭐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다 우리들이 이제 문화가 그렇게 관습이 가고 있지만 자식을 낄수록 우리 오히려 힘들고 자식을 버리고 뭐 어머니에게 있어서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잘 버릴 것일까? 그것을 버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축복이 많은 것을 이제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길은 참 이 나오미처럼 얼마나 기대가 있고 남편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하나하나 상실되고 빼앗기고 가는 게 어머니의 길이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글쎄 남편도 결혼할 때는 정말 남편이 곁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지만 살다가 보면 자꾸만 버리고 싶은 이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성 중에 세 명에 한 명은 바람을 핀다니까 그 대단하죠. 세 명에 한 명.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분명히 저도 바람을 폈을 텐데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나도 한번 바람을 폈었어야 돼. 농담이고 어쨌든 그 어머니들은 이 인생은 나오미처럼 뭐 다 죽음으로 버리는 건 아니죠. 그 자식도 어릴 때는 얼마나 이쁘고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남편은 일단 버렸으니까 남은 건 자식이니까 자식에 올인을 하죠. 근데 자식도 보니까 뭐 한 네 살 때까지는 너무 귀한데 그 다음부터 하는 모습이 신통치 않으니까 마음에서 자식도 점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아예 버리고 그냥 알아서 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품이나 사자. 그래갖고 어머니가 가진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여성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은 날이 갈수록 허해지고 다 떠나고 다 버리고 내가 뭐냐 정체성을 명품 백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헬스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곁에 뭐 아무도 없지만 내 몸이라도 20대 10대처럼 내가 잘 가꾸리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어머니가 정신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면이 그냥 몸만 성장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사 사이즈를 내가 기필코 입고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고 아니 요즘 젊은 할머니들은 손녀딸하고 그 헬스 경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손녀딸보다 더 날씬해야 되고 세상에 이게 뭐 동탄은 아니고 아마 분당 강남의 할머니들인가 본데 어쨌든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물질로 뭐 몸으로 돈으로 내 곁에 뭔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채우는 어머니들의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어쨌든 어머니들은 너무 중요한 역할. 어머니의 역할에 어떤 분은 어머니는 시멘트의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들을 다 공고히 시멘트로 쇠와 처 이렇게 뭐 이걸 다 딱 굳게 하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역할인데 어머니가 이 시대에는 그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거에 비하면 그런데로도 여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어머니들이 너무 또 부족하다는 거죠. 외적으로 돈 벌고 아니면 돈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감정은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세상에서 많은 그 힘든 감정을 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뭐 저축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나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 이제 엄마 가슴에 쌓이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보면 감정 쓰레기통이라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가족들의 그 힘든 감정을 다 누구한테 쏟아붓냐? 엄마한테 쏟아. 엄마는 돈도 안 내고 갖다 다 쏟아. 엄마의 마음에는 그냥 힘든 가족들 감정 다 받을려, 남편 받을려.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가정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성숙한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숙하지 않으면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미국 어머니들을 위한 15가지 기도 제목 한 기독교 사이트를 보고 제가 적어왔어요. 하나는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다 힘들지만 특별히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예비 엄마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 일단 태어나서 자녀 키우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간절히 아이를 오래 기다리는 엄마들을 위해 기도하자. 두 번째는 아이를 먼저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으로 하늘에 보내는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엄마만이 알겠죠. 어머니 날 귀한 날이지만 어떤 엄마들은 먼저 보낸 자식들 질병으로 사고로 뭐로 그 너무 힘든 날이라는 거죠. 위에 기도하고 세 번째는 아이를 실종한 어머니들. 미국에는 하루에 2천 명의 아이가 실종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1년이면 그게 몇 명입니까? 거의 10만 명에 있고 유괴도 하고 납치도 하고 그래도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가 작지만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우리가 참 길거리 지나가도 포스터도 있고 때로 전단지도 봤죠. 아이를 언제 실종하였는데 그런 어머니들 우리가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 자녀들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정서적으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힘들게 키워야 되는 아이들의 엄마들, 정서 지친 아이들 뭐 이런저런 그런 엄마들에는 뭐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이제 위에서 기도해요. 다섯 번째는 탈선하는 자녀들의 어머니. 아이들이 탈선하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럴 때 그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 우리 교회나 어디나 이런 주위에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엄마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일할랴, 살림할랴, 뭐할랴, 그냥 쉬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마음에 그냥 죄책감만 그냥 나만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곱 번째는 아이들이 군대를 갔든 기숙사를 갔든 외국을 나갔든 홀로 외로이 빈둥지를 지키는 어머니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덟 번째는 이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는 좀 둘하죠. 미국은 뭐 애 넷 낳고 다섯 낳고 그냥 어느 날 남자가 없어지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요. 소식도 없어요. 또 혼자 그걸 다 키우는 그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홉 번째, 이 보너스 자녀들을 키우는 아이들. 재혼을 했더니 전 남편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보너스 아이들이라는. 이 정말 보너스인가요? 힘든 거죠.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그 보너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열 번째는 입양한 어머니들. 대부분 갓난아기 때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4살, 5살, 7살 때 오면 대부분의 입양 아들이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상처를 보듬는 주는 게 입양 엄마들의 무거운 짐이죠. 11번째는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데 엄마가 이게 너무 쌀쌀 맞아서 잘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죠. 이런 엄마들 정말 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인내로 아이를 키우도록 그런 엄마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12번째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요. 교회, 교학교 교사들, 구역장님들 이 정말 또 귀한 영적인 사람을 키우려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관심과 돌봄으로 그런 엄마들 영적인 엄마들 교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3번째는 그 어릴 때 입양 등으로 자신의 엄마를
생전 만나보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엄마들. 너무 정말 외롭게 버림받은 느낌으로 평생 사는 엄마들이거든요. 위에서 기도해야죠. 14번째는 이제 어머니를 또 일찍 여인 엄마들. 5살 때, 7살 때 그런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가장, 소녀 가장, 소년 가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한테 정상이 아니지만 그런 운명. 제가 엊그제도 KBS 그 인간극장 옛날 건데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1살, 4살, 9살인가.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그 대장암이 걸렸는데 6달 만에 간 거야. 그니까 뭐 얼마나 그 안동에 있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이 시어머니는 정말 자신 관리하기도 힘든 어머니야. 근데 막내 아들의 가정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몸이라도 와 있으려고 오신 거야. 뭘 할 수가 없는 어머니인데. 그니 그 어머니 이른이 넘은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또 찢어지겠어요. 그 막내 아들이 아들 셋 때리고 그걸 어린애들 키우는 그 또 거기에 이제 딱한 셋 다 다 딱해요. 보니까 아이들이 큰애는 또 철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편지라도 아빠 힘내세요 쓰는데 그걸 써야 되는 그 큰아이의 10살 난 아이의 아픔이 있는 거죠. 위로를 못 받고 또 큰애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 둘째는 엄마의 기억은 나는데 이게 표현을 안 하고 그림에는 엄마 그림을 그리는 그 아픔. 꼬마는 엄마를 한 살 때 갔으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냥 아빠한테만 매어 달리는. 그렇게 막내가 아빠한테만 매어 달리니까 둘째가 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지 못하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주기를 마음으로만 바라는 거예요. 정말 어쨌든 이런저런 엄마들 요즘 아빠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15번째는 또 자기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아닌 게 아니라 좀 있어갖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길도 그렇겠지만 어머니의 길은 눈물과 아픔과 눌림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속에 걸어가는 게 어머니의 길입니다. 이 어머니의 길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나오미도 어느 시점에 남편, 아들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그때 인간을 붙잡지 않고 자식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 버렸다는 게 이 어머니의 위대성이 있는 거죠. 다 필요 없다. 자식이고 남편도 뭐 내가 버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고 뭐 두 며느리 젊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지만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 다 돌아가라. 하나님만 붙잡겠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자식 붙잡고 하면 좋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자식을 다 버리는 내 자식이지만 그 어차피 다 내 곁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나오미처럼 버릴 때 다 버렸는데 하나가 딱 달라붙었는데 그게 루시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나오미에게도 루시부터 나오미에게 딱 붙어서 16절 17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가겠고 함께 죽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신이 내 신이고. 나오미가 이럴 줄은 몰랐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나는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갖고 내 곁에 보내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자식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다 버립니다. 자식은 내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붙잡고 뭐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내 자녀를 잘못 키울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지금 삐뚤어진 길을 갈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내 기대에 너무 못 미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룻을 키우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때로 우리 자식의 모습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룻처럼 복되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감이 우리가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나는 다 버렸고 나는 자식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고 내가 난 자식이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다 버렸지만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룻을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저도 위로가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런 자식은 내 뜻대로도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뭐 꼼짝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이지만 나오미처럼 야 정말 너와 나는 헤어져야 될 것밖에 없다.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아름답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 다윗이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어머니가 받은 복이죠. 다 버리고 끼고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없지만 이렇게 나오미처럼 나는 그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 하나님만 붙잡겠다. 그렇다고 뭐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밥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내 일은 하지만 마음 근본 속에 나는 자식 전혀 의지하지 않겠고 자식 전혀 내가 걱정하지도 않겠고 관심도 안 갖겠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 이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영광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룻기가 우리에 보여요. 16절 17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식이 내 곁에 다시 다가오겠어요? 룻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나오미가 들은 10년 만에 들은 정말 따뜻한 말, 따뜻한 언어, 위로의 언어 다 버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다윗을 주셨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는 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가 받은 위로 우리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 이제 언제 사람 되겠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키우셔서 이룻을 통하여 또 다음에 다윗을 낳은 것 같은 우리 어머니들 세상이 복을 다 빼앗아가도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보다 천배나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도 아까 열다섯 어머니들 얘기했는데 서로가 기도하면서 어머니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들이 힘을 빼앗기고 어머니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머니들이 힘있게 일어서고 어머니들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